왕까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변론이다. 말하자면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느냐. 히브리 말이야 뭐 태어나면서부터 했으니까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을 사회에서 이 코인의 헬라어를 할 줄 알고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죄수로 알았다가 지금 범상치 않게 보는 거죠. 그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느냐. 그러면서 자기 출생이 길리기아 다소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이곳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학문의 도시, 학문의 도시.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를 않아요. 코인의 헬라어를 하죠. 히브리 말을 하죠.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다.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사실 나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옆에서 찬성을 했고 박수를 쳤던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소 지역에 있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는데 그 중간에 도상에서 내가 누군가의 음성을 들었다. 그 내가 거꾸로 져서 물으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제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나를 데리고 가서 내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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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어?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의 일꾼이 되었느냐. 그리고 쭉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쭉 내려가면 이방인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알아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회심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비몽사몽간에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유대인인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 자기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 22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옷을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돌렸다 그 말은요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부정하다. 우리가 이러한 놈을 본 것 자체가 부정하구나. 그러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저주하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에게 그것도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아니 이런 놈이 어디 있나,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욕을 다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아주 그 백성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보통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어쩌면 그때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거기 보세요. 24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그렇죠? 영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대의 파견소.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거하는 파견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뒀다가는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일 것 같으니까 바울을 로마 군대의 파견소 안으로 딱 끌어들인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말하기를,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도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그러니까 일단 끌어들이고 말하기를, 지금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물론 통역관이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뭐 유대인들이 아주 아우성거리면서 죽일 듯이 그러니까 일단 영문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러는지 알아나 보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 채찍으로 치라. 이 채찍이란 말은 가죽줄입니다. 가죽줄. 이 가죽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쇠 같은 것을 이렇게 단대요. 쇠, 돌멩이, 뼈 이런 것들을 가죽에다 달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면 그게 살점이 묻어나는 거죠. 그게 로마에 있는 하나의 그 형법에 의한 처벌법이라 그래요. 근데 그 가죽줄은 아무나 때리는 것이 아니라 노예 그리고 사형범 이런 사람들을 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천부장이 말하기를, 일단 가죽줄로 치고 한번 신문을 해봐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제 곧 이제 천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이 가죽줄을 맞고 이제 신문을 당할 그 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문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바울에게 필시 무슨 큰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죽줄로 치고 신문을 해라. 거기까지 명령한 거예요.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26절 시작. 백부장이 25절부터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 근데 천부장이 명령했잖아요. 가죽줄로 매고 채찍질 하라고, 신문하려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백부장도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 로마 군인 그 백부장에게 한 말 한 거예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죄를 정치 않았다, 그 말은 재판을 통해서 확정을 안 했다는 거죠. 확정.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우리나라도 보면요, 어떤 이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수사를 경찰이나 검사가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죄목이 있다고, 죄가 있다고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그러면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구형. 구형이란 말은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해요. 기소란 말은 재판에 넘긴다는 뜻이고, 그 재판장에게 이 사람에게 이만큼의 형을 주십시오. 그게 구형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죄를 이렇게 쭉 검사하고 수사를 해서 형을 딱 이렇게 재판장에게 달라고 말까지만 해요. 이 사람이 확정은 못 줘요. 검사나 경찰들은 이제 기소를 하고 구형을 하고 기소를 해요. 기소란 말은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쭉 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검사가 15년을 구형을 했다. 그러면 15년 다 확정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경우에 검사가 구형한 것을 재판장이 그대로 한 것은 거의 없어요. 항상 좀 떨어져요. 검사들은 최대치로 하는 겁니다. 구형을. 예를 들어 구형을 했는데 재판장이 보고 아 이것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형량을 낮춰요. 아 이것은 8년입니다. 5년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정 판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확정 판결. 여기서 죄를 정하지 않았다 그 말은 확정 판결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아직 내가 정식 재판도 받지 않았고 지금 내가 확정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너희가 나를 지금 이렇게 가족줄로 맬 수가 있어? 내가 로마 사람인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 사람 된 자를 25절입니다. 죄도 정치 아니하고 확정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책직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채찍질하고 가족으로 맨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나기 전까지는 매로 치거나 체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치외 법권.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유대사회잖아요. 유대사회. 아니 유대사회에서 로마 사람을 이렇게 확정 판결도 않고 아 이렇게 이 가족으로 맸단 말이야? 체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백부장이 천부장에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백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뭐하고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더라. 이게 두 번째 개입이에요. 첫 번째 개입이 천부장이 영문 안으로 끌어들여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천부장이 데리고 와서 이제 신문을 하고 가족들로 메고 이제 가족 뒤로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로마 사람이다 하는 말에 지금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오히려 이제 로마 법으로 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체포한 거에 대해서 천부장이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하생 길리기아 다섯 사람, 그 다음에 코인의 헬라오, 내가 헬라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헬라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말,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전 세계, 그 당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요 꼭 준비하세요. 준비.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열정, 그건 내 열정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을 쓰시려고, 저를 쓰시려고 뭔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내게 비전 주셨다고 내가 준비해,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그날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여 어느 시간이 흘러가서 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저의 경우는 저의 경우고 바울의 경우는 바울의 경우고 여러분의 경우는 여러분의 경우예요.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게 뭔지는 모르죠. 나는 다 안다고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뭔가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뭔가 준비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미래에 뭔가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께서 전 세계로 쓰신 거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코이네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가말리엘 사람,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유대인,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킨 거다. 결론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뭔가를 열심히, 그것이 헛된 일이든 아니면 그것이 뭐 공부하는 거든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든 아니면 말씀 읽는 일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쌓으면 언젠지는 모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핀셋으로 뽑듯이 쫙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험악한 도전 속에서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코이네 헬라어, 히브리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여러 가지 율법학, 그리고 로마 시민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역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여시는 대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